오늘 우리가 공부할 강의는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사와 전치사를 연결시키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정한 동사에 대해 특정한 전치사를 연결지어 생각하라. 우리가 문장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특정한 동사와 어부가 연결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거로서 공부했죠? accuse A of B. B 때문에 A를 고소하다, 비난하다, 이러한 표현. Tom accused N of being selfish. Tom은 N을 being selfish,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다. remind라고 하는 동사, of라고 하는 전치사와 연결시켜서 암기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다. remind가 나오면 of를 찾아라. May I remind you of our agreement? 당신에게 우리가 합의한 것을 상기시켜 드릴까요? deprive라고 하는 단어,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찾으면 되죠. 누구누구에게서 무엇을 빼앗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He deprived the peasant of the land. 그는 농부들에게서 of 뒤에 거 무엇을 빼앗았다. 그들의 토지를 빼앗았다. rob of 누구누구에게서 무엇을 강탈하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The gang robbed her of a necklace. 갱들은 그녀에게 그녀의 목걸이를 강탈했다. 이번에는 from을 쓰는 경우입니다. 특정한 동사와 전치사 from을 연결시켜서 문장을 보아라. prevent from, 우리가 많이 외웠던 거죠? 누가 못 마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He couldn't prevent her from doing that. 그는 그녀가 그것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stop, 마찬가지로 from과 같이 쓰면 누가 못 마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Don't try to stop me from doing the work.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아라. Protect라고 하는 단어, from이죠. 누구누구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주다. This clothing will protect you from the worst weather. 이 옷이 최악의 날씨, 즉 아무리 날씨가 험해도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forbid라고 하는 단어예요. forbid는 to 부정사와 함께 쓰입니다. storm, 폭풍이라고 하는 말이죠. 폭풍은 우리가 proceed,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forbid, 금지시킨다. 즉, 막다, 방해하다, 이런 말이죠. 폭풍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번에는 to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confine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 to를 찾아서 문장을 보아라. 무엇을 무엇으로 제안하다. He confined his effort to pass the exam. 그는 자신의 노력을 시험에 합격하는데 제안했다. 즉 집중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다음에 compare A to B.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무엇에 비유하다. 주동태 된 문장이죠. Life is compared to a voyage. 인생은 항해에 비유된다. Sentence to 누구누구에게 어떠어떠한 선고를 내리다.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선고받다, 즉 언도받다. He was sentenced to death. 그는 사형을 언도받았다. Compare하게 되면 우리는 with라고 하는 전치사,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흔히 씁니다. Compare with는 무엇과 무엇을 비유하다. Compare A to B는 비유하다, 비교하다. 두 가지 다 쓰일 수 있습니다. compare with는 비교하다만 쓰이지만 compare A to B는 두 개 다, 양쪽 다 쓰일 수 있다.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compare Seoul with our lost cities. 서울을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해 보아라. 다음에는 on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advise라고 하는 단어,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연결시켜서 문장을 보세요.
I advised him on the choice of a career. Career, 경력, 직업. Choice, 잘 알고 있죠? 선택이죠. 나는 그에게 무엇에 관하여, 직업이 선택에 관하여 그에게 충고해 주었다. Congratulate, on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같이 쓰입니다. He congratulated me on my graduation. Graduation, 졸업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는 나에게 나의 졸업에 대해서 축하해 주었다. Waste, 낭비하다,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찾아서 연결시키세요. Trivial, 사소한 것, trivials, 사소한 것들. He wasted his time on trivials. 그는 자신의 시간을 사소한 것들에 낭비했다. Impose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부과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Impose A on B. A에게 B를 부과하다. A new tax has been imposed on wine. 새로운 세금이 포도주에 부과되었다. Blame이라고 하는 단어 on이라고 같이 쓰이게 되면 무엇을 탓으로 돌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The police blamed the accident on the driver. 경찰은 그 사고를 운전자 탓으로 돌렸다. 참고하세요. Spend라고 하는 단어 시간이 나오면 in ing, in은 흔히 생략되죠. 그리고 spend, 돈이 나오면 on 명사, 동명사 ing가 나오면 in, 명사가 나오면 on, 이렇게 쓴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He spent his life writing the novels. 그는 자신의 삶을 그 소설들을 쓰는데 보냈다. 이는 생략 가능합니다. I spent all my money on books. 나는 나의 모든 돈을 책에 썼다. 소비했다. 이번에는 for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blame 조금 전에 나왔죠? for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누구누구를 비난하다, 혼내다 이러한 말이 됩니다. 아까 오늘 쓰면 무엇을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조심해야 되겠죠? 요청 문장 다시 볼까요? He blamed his child for tearing the papers. 그는 자신의 아이를 무엇 때문에, 서류를 찢은 것 때문에 혼냈다. 구별해서 볼 수 있겠죠? blame과 on, blame과 for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punish, for랑 같이 쓰이게 되면 뭐 때문에 누구를 혼내다. 여기서는 수동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We are they punished for breaking the rule. 그는 규칙을 어긴 것 때문에 혼나게 될 것이다. 다음에 take라고 하는 동사와 for, 또 mistake라고 하는 동사와 for, 무엇을 무엇으로 착각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I took all his stories for truth. 나는 그의 모든 이야기를 사실로 착각했다. I mistook him for my brother. 나는 그를 나의 형으로 착각했다. 우리가 thank you라고 하는 표현 말했었죠? 무엇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Janet thanked us for the present. 제니는 우리에게 그 선물 때문에, 즉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했다. 좀 많죠? 이번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be interested in 이러한 표현 들었죠? interest, 흥미있게 하다, 관심있게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in 이하에 누구누구를 무엇에 흥미있게 하다. Computers interest students in science. 컴퓨터는 학생들을 과학에 흥미있게 한다. invest라고 하는 단어, in이랑 같이 씁니다. 무엇을 어디어디에 투자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He invested his money in landed property. landed property, 부동산이 되겠죠. 그는 자신의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다. 이번엔 into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into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Cut the meat into small pieces before frying it. 그것을 튀기기 전에 고기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라. 즉, 잘라서
작은 조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고기가 결국 작은 조각이 되는 거죠. 결과를 나타냅니다. The book is divided into three parts. 그 책은 divid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암기할 게 많이 있죠?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풀어보세요. 정답. 잘했죠? Rather interesting. Compare. 비교하다, 비유하다. 무엇과? The early stylized art forms of ancient civilizations. 고대 문명의 양식화된, 초기 양식화된 예술 형식을 modern abstract forms of today, 오늘날의 현대 추상 형태와 비교하는 것은 흥미있다. from이 아니라 with가 돼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죠? unless가 나왔습니다. 뭐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watch로 가는 것은 계속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지켜보다, 망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의 어머니는 prevent 나왔어요. 뭐예요? 바로 to 부정사가 아니라 from swimming 해야 돼.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그와 내가 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 정답은 B가 되겠죠. To swimming이 아니라 from swimming.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몇 군데 있죠? Needed inability.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죠. 듣지 못하는 것,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그 다음에 inability to vocalize. Vocalize, 소리를 내다. 즉, 목소리로 소리를 내다라고 하는 편이죠. 말할 수 없는 능력,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즉,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 어느 것도 need와 no로 되어 있죠. 양쪽 다 부정입니다. 그리고 necessary라는 표현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necessary 반드시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부분 부정이 됩니다. 반드시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keep이라고 하는 표현 나왔는데요. prevent와 마찬가지입니다. prevent, stop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from과 같이 쓰이게 됩니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어느 한 아이가 linguistic system 언어적인 체계를 습득하는 것을 반드시 못 마는 것은 아니다. 막는 것은 아니다. 즉, 듣지 못해도 말하지 못해도 습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세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리마인드가 나왔네요. 쉽게 보이죠? 정답. The picture reminded her. 그 그림, 사진은 그녀에게 무엇을 상기시켰다. 그렇죠. 정답 눈에 보이죠? 정답. 예, 바로 of를 연결시켜서 문장 보면 됩니다. 그녀의 과거를 상기시켰다. 5번 보겠습니다. Dissuade. 우리가 persuade라고 하는 단어는 알고 있죠? 설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 잘 얘기해서 뭐뭐 하도록 하는 겁니다. Persuade는 그 반대입니다. 말로 설득은 해요. 근데 Persuade는 뭐뭐 해라라고 하는 거고 Dissuade라고 하는 표현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단념시키다 이 말이 됩니다. 누가 뭐뭐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단념시키다. Take the stop. 조치를 취하다라고 하는 거죠. 단념시키는 거, 막는 거, 방해하는 거. 그렇죠. 느낌이 오죠. From taking. From이라고 하는 전시사를 연결시켜서 보면 됩니다. 다음에 succeed라고 하는 단어 나왔죠.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뭐하는데 성공하다. 또 하나는 뭐뭐를 계승하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스크립션, 새겨넣는 거죠. 새겨넣는 것, 즉 비문을 말합니다. 글자를 새겨놓은 비문. Decipher라고 하는 것은 해독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나는 그 비문을 해석하는데 성공했다. 성공하다 할 때는 in ing. 무엇을 계산하다 할 때는 to ing를 쓰면 됩니다. 정답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보세요. 플로바이드, 공급하다, 제공하다 이러한 말이죠. 그는 말했다. He said that. 이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부터만 우리가 보면 돼요. I는 faster, 좀 더 빨리 배운다. 그들이 욕구와 흥미가 제공될 때 더 빨리 배운다, 학습한다. 제공하다, provide. Be provided. 세 번째 정답 하면겠죠.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Stop이라는 단어 나왔네요. He stopped Mary to his office.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From이라고 하는 전시사가 쓰이는데 Come to his office.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정답 A가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입니다. Trust라고 하는 단어 나왔네요. 믿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맡기다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Trust A with B. A에게 B를 맡기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서는 수동구조가 돼 있죠. 그러니까 with milk. 고양이에게 우유를 맡길 수는 없다. 다섯 번째 정답 하시면 됩니다. Persuade 나왔네요. 설득하다. 아까 Dissuade는 설득해서 하지 말라는 것, persuade는 설득해서 하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까는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쪽에서 나와라, 그래서 from을 썼어요. 이번엔 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어디 안쪽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into가 쓰이게 됩니다. Was persuaded into doing it against my will. 나는 나의 의지에 반하여 그것을 하도록 설득되었다. Dissuade는 from, persuade는 into,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동사는 특정한 동사와 함께 쓰이죠. 그래서 특정한 동사를 보게 되면 특정한 전치사를 찾아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Everyone blamed me for the accident. Blame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습니다. 그러면 for를 찾아보세요. 뭐뭐 때문에 누구누구를 비난하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고 때문에 나를 비난했다. 즉 그 사고에 대해 나를 비난했다. This river refreshed the whole city with the water. Supply, 공급동사죠. 뭘 제공하다, 공급해주다. 이러한 표현들은 for 혹은 with를 찾으면 됩니다. With, 공급받는 대상, 즉 공급받는 사람 혹은 대상. with 다음에 공급되는 물건. 만약에 for를 쓰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for를 써볼까요? This river supplies water for the whole city.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쓰게 됩니다. 공급동사 supply가 나오면 for 아니면
위에들을 확인하라. 문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죠? It is a that. 이런 표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말하고 언급된다. That 이하만 우리가 해석해 주면 됩니다. Communication is possible.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어렵지 않습니다. Because 나왔죠? 왜냐하면 similarity of the structure of our experiences. 우리의 경험의 구조, 경험 구조의 similarity, 유사성이라고 하는 편이죠. 유사성이 provide가 나왔습니다. For 아니면 with를 찾아라.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줍니까? 공통의 세계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언급된다. 문장 볼 수 있죠? Similarity, 유사성이죠? Similar, 유사한. 단어 어원 살펴보겠습니다. Similar, 유사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은 형용사, 그래서 similar, 유사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Resemble, re는 강조의 뜻이 있습니다. 다음에 example, 유사하다라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유사하기 때문에 닮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Assemble, assemble, AS는 to의 뜻이 있습니다. Sample, 유사하다, 유사한 것들 모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으다, 조립하다의 뜻이 됩니다. Assemble, 모으다, 조립하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rchimedes did. Archimedes, 우리가 보통 아르키메데스라고 말하죠. Archimedes는 했다. 무엇을 했습니까? 왓이 나오면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Before, 과거. No one, 어느 누구도 과거에 하지 못한 것을 했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세요. 어느 누구도 과거에 하지 못한 것. He applied science to the problems of practical everyday life. Appl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Appl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to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어디어디에 적용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과학을 어디에 적용시켰습니까? Practical, 실용적인 everyday life, 일상생활이 되겠죠. 실용적인 일상생활의 문제들에 과학을 적용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appl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to를 찾아서 연결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everyday라고 하는 표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혼돈하기 쉽습니다. everyday 붙어 있는 것과 everyday 떨어져 있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veryday 붙어 있으면 매일의 형용사입니다. 명사 앞에서만 씁니다. everyday는 떨어져 있으면 부사입니다. 매일의 뜻이 되겠죠? 문장 볼까요? He is indifferent to everyday life. indifferent, 무관심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everyday life,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삶. 그는 일상생활에 무관심하다. He takes a walk every day. 매일, 매일 우리가 뭐뭐 한다 할 땐 이렇게 every와 day를 떨어뜨려서 글씨를 쓰게 됩니다. 그녀는 매일 산책을 한다. 구별 지을 수 있겠죠. Everyday 붙어있는 것과 Everyday 떨어져 있는 경우. 함께 보겠습니다. The doctor tried to compare the present with the past. 이것만 보세요. Compare라고 하는 단어가 나면 with 혹은 to를 찾아서 연결시키면 됩니다. 연결되는 것은 현재 그리고 과거입니다. 프르타르크는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려고 노력했다. 그 다음에 유대가 또 나왔네요. 그러면 compare와 공통관계라고 하는 거 할 수 있겠죠. The culture of Greece, 그리스의 문화와 that of Rome, 로마의 문화. 여기서 that이라고 하는 것은 culture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the love of butch with the love of vice,
virtue, 미덕이라고 하는 뜻이죠. 반대 개념은 vice, 악덕입니다. 미덕이 나왔죠? 공통관계입니다. 미덕의 삶과 악덕의 삶을 비교하려고 노력했다. 문장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반복되는 대세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비교되는 위드를 두고 양쪽이 비교되는 것은 대등한 관계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단골 선생님이죠. The song by Schubert is more tuneful than that by Britten. 슈베르트의 곡은 노래는 브리튼에 의한 그것, 즉 브리튼의 곡보다 더 아름답다. 대시 없으면 문장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The ears of the hare is longer than those of the dog. 토끼의 귀는 더 길다. 무엇? 만약에 those of가 없다 그러면은 문장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복수이기 때문에 대시 아니라 those가 쓰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at belong 우리가 확인될 수 있겠죠. 네 번째 문장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White houses are built on dangerous rocks in the sea. White house, 등대입니다. On, 어디 어디 위에, 위험한 바위 위에 지어진다. 어디에? 바다에 있는 위험한 바위 위에 지어진다. Lanterns in these houses throw light of the dark water to have sailors keep their ships from being rocked. 이 집들의 등이, lantern, 등이죠. 동사는 throw, 빛을 던져준다. 어디에? 어두운 바다 위에 빛을 던져준다. 무엇하기 위해서? To have sailors, 선원들이 다음에 keep이 나왔습니다. from을 연결시키면 누가 뭐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그들이 배들이 being rocked, 난파당하다. 난파당하는 것을 막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문장 보겠죠. on이라고 하는 전치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면 밑에서 뭔가를 받쳐준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근거, 의지 이러한 뜻이 됩니다. 또 표면 위에 가지는 영향, 충격 이런 것에도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리고 on은 접촉, 붙어있는 거죠. 접촉의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어떤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문장 볼까요? Our hard people on the basis of competence. competence는 능력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on the basis of, 무엇에 근거하여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근거를 나타낼 때는 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오직 능력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다. 두 번째 문장. They inflicted punishment on the criminal. criminal, 범죄자, 범인. inflict, 무엇을 누구누구에 가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 앞에 on을 씁니다. 그들은 벌을 범인에게 가했다. 즉, 범인에게 응징을 가했다. The birth rate is on the increase. on, 비동사 다음에 on이 나오면 진행을 나타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on the increase, 증가 중에 있다. 출생률이 늘어나고 있다. 전치사 on, 느낄 수 있겠죠? 전치사는 느낌으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help라고 하는 동사 봤죠? 헬프 나오면 사역동사와 연결 지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헬프 다음에 동사 원형 혹은 투부정사 쓰죠? 헬프라고 하는 동사 살펴보겠습니다. 헬프, 목적어 나와 있죠? 그리고 동사 원형 씁니다. 투를 써도 좋고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동사가 나오지 않고 명사가 올 때는 with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have 다음에 곧바로 동사 워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문장 보세요. He helped the old man to cross the street. To를 써도 좋고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He helped my brother with his work. 명사가 나왔습니다. 명사가 나올 때는 with를 쓴다는 것도 받으시면 됩니다. 내 동생의 일을 그가 도와주었다. He helped carry the bag. 이거 to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help 다음에 동사 원인이 왔네. 이상한 문장이 아닙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to를 써도 좋고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가 가방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특히 요 맨 마지막 문장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다는 것.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Democracy means self-government. Self-government. Government, 정부라고 하는 뜻이 있죠? Govern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스스로를 통치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 예를 들어서 Fox hunting.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ox, 여우를 사냥하는 것, 여우 사냥이 됩니다. Fox hunter, 여우를 사냥하는 사람, 여우 사냥꾼이 되겠죠?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경우에 앞에 있는 것이 뒤에 것의 목적어 개념을 갖는 경우 아주 많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self-government,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은 의미한다. Primarily, 주로 participation, 참여를 의미한다. 개개인에 의한 참여를 의미한다. At least, 적어도 through 무엇을 통해서 selection of his representatives, 대표, selection, 선출이죠. 그의 대표의 선출을 통해서 참여, 개개인의 참여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미 나왔어요. 뜬금없이 결정 속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participation과 in을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무엇의 참여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participation 우리가 지금은 동사와 특정한 전치사를 연결시키는 것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명사 다음에도 특정한 전치사와 연결되어서 해석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 보세요. 결정이죠? 결정 S가 있으나 결정 사항들 그의 삶과 행복에 affect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미치는 결정 사항들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개개인이 참여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적어도 자신의 대표의 선출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장 쉽게 볼 수 있겠죠. 어펙트라고 하는 단어와 이펙트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affect와 effect. affect는 동사입니다. 무엇에 영향을 미치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parents' behaviors will affect their children. 부모의 행동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affect, 영향을 미치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effect는 명사입니다. 영향, 결과, 효과 세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인과라고 하는 표현이죠. cause and effect, an immediate effect, 즉효죠. 즉시적인 효과, 즉효입니다. Your speech had a great effect on me. Have a 형용사 effect on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다.
그의 연설은 나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온도 공부했죠? 온, 영향을 받는 것 앞에 온을 쓰게 됩니다. 어펙트와 이펙트 구별할 수 있겠죠? 이 문장이 문제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t is true that the mind has an ongoing awareness of the numerous number functions generated by the brain.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It is true that이라고 하는 표현 나왔어요. 무엇이 사실이다. It is true that이 나오면 but을 찾아서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까지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But the fact that we have no direct knowledge of these functions as they occur does not mean that we are kept from any supervision over them. It is true that, but 제일 먼저 우리가 연결시켜 생각할 것은 may, but에 대한 개념입니다. may가 무엇일지도 모르지만 조동사의 뜻이죠? 문장상에서는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뭐뭐 하지만 뭐뭐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문장 보세요. He may be young, but he's wise. 그가 어릴지 모르지만 그는 현명하다. 말하는 사람의 초점은 요쪽에 있어요? 아니면 요쪽에 있어요? 바로 뒤쪽에 있는 거죠. 요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It is true that, but으로 연결시켜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indeed를 써서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may가 나오면 but을 찾아라. It is true that이 나오면 but을 찾아서 연결시켜라. 자, 보세요. It is true that이 나왔고 but이 나와 있어요. 그럼 말하는 초점 바로 이쪽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The mind has no ongoing awareness of the numerous functions. 자, 이쪽 부분 보세요. 이것도 우리 감이 잘 안 잡히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사를 무시하고 목적어를 동사로 해석하라. Make a mistake라고 하는 표현 보세요. 실수를 만들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죠. 그런데 make라고 하는 것은 뉘앙스만 제공해 줄 뿐입니다. 실제의 의미는 mistake라고 하는 것 속에 있죠. 명사죠. 명사를 동사로 우리가 바꿔서 해석해 주면 됩니다. make뿐만 아닙니다. have, make, take, give 이런 등등의 명사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면 이런 동사 생각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의 명사를 동사로 해석을 하세요. have, make, take, give 이런 거 의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치워버리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They took careful aim at the bird. 보세요. 특구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있는 명사를 동사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형용사가 동사를 수식해줍니다. 아, 명사를 수식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사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뭘로 해석해줘야 됩니까? 동사를 수식해주는 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를 부사로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심스럽게 겨냥하다.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들은 새를 조심스럽게 겨냥했다. 그 다음 문장도 보세요. I have my strong liking for plants.
그녀의 친구들에 대해서 나의 강력한 좋아함을 가지고 있다. 이상하죠.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말이 되지 않습니다. have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워버리세요. liking 이걸 동사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좋아하다. a friend는 뭐가 됩니까? 바로 목적어가 됩니다. strong은 강력하게, 즉 대단히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대단히, 상당히, 나는 그녀의 친구들을 대단히 좋아한다. 이제 우리말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보세요. has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치워버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awareness. 이것을 우리가 주로 봐야 되겠죠. 인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인식, 명사로는 인식, 동사로는 인식하다. 무엇을? 기능들을 인식하다, 의식하다. ongoing, 지속적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의식하다. 부정어가 있죠? 의식하지 못한다. 정신이 무엇을 지속적으로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맞는 말이다. 무엇을 의식해요? numerous functions. 무수히 많은 기능들. 두뇌에 의해서 생성되는 무수히 많은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맞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무엇이 사실이긴 하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the fact that the fact와 대절 보세요. that we have no direct knowledge of these functions 하는 이 덩어리죠. 그럼 이 덩어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사실, 이것과 fact와 동격절이 되는 거죠. 어떠어떠한 사실, 그 다음에 as they occur, 이런 건 괄호에 두면 됩니다. 동사는 어디에 있어요? does not mean. 이게 바로 동사가 되겠죠. 어떠어떠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디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사실, as they occur. they라고 하는 것은 기능들을 말하겠죠. 그와 같은 기능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ave 치워버리세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knowledge는 지식이죠. 동사로 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알다, know의 뜻이 되는 거죠. these functions은 뭐예요?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기능들을 알다, direct, 직접적인,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기능들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대디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디아 보겠습니다. 이쪽 표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came from ing 어떻게 해석합니까? 누가 못 많은 것을 못하게 하다, 방해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B는 내가 외출하는 것을 막았다, 방해했다. 이걸 수동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by the rain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건 이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쓰겠죠. 나는 비 때문에 외출할 수가 없었다. 그럼 보세요. was kept from은 무엇과 같습니까? 뭐뭐 할 수 없었다. 즉 could not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나는 외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기에는 get from, could not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we could not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대리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we could not,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다. supervision 감독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걸 동사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독하다, 감시하다, 그것들을 감독하다,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감독하다, 관리하다, 감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이러하지만, 비록 이러하지만, 뭐뭐 할 수 있다. 감독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는 거죠. The significance of biofeedback. Significance. 중요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Biofeedback의 중요성은 바이오피드백을 다시 한번 본격으로서 설명해주고 있죠. 텀이라고 하는 표현 조심해야 됩니다. 텀은 무슨 뜻이 있어요? 용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용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인 바이오피드백의 중요성. 무엇을 설명합니까? 요거죠. 요거. To enter into working of the body. 신체의 활동 속에 들어가는 것. 신체의 활동에 들어간다는 것은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일단 이쪽 부분은 우리가 잠깐 묶어두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성은 이게 이제 주어가 되겠죠. 동사는 is that, 바로 is가 되겠죠. 바이오피드백의 중요성은 무엇이다, that 이하이다. Human beings, 인간이 actually, 우리가 보통 actually라고 얘기하죠. 근데 네이티브들은 actually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는 뭐뭐 할 수도 있다. May be able to, 뭐뭐 할 수도 있다. 이거죠. 행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증대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무엇에 대해서? themselves, 그들 자신에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에게 통제력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정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May be able to play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Overcoming illness. 질병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량을 할 수도 있다. 결국 여기 핵심은 뭐예요? 무엇이 무엇마다 우리의 정신이 Overcoming illness. 질병을 극복할 수도 있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통제력을 늘려나갈 수 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What is the most suitable word in the underlying part? Medical skill, 의학적인 기술, mind, medicine, 약, religious power, 종교적인 힘, superstition, 미신, superstition, 미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무엇의 능력? 신체의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의 능력? 바로 우리 마음, 우리 정신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B,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